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 제주 지역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식 숙박 비중이 서비스업 중에 6.6% 차지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어려울 때 2023년 앞으로 몇 년 후에 빚 갚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은 같이 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재정 여건 상황에서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데를 답답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도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주 홀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2년째 감염병 전문병원의 제주 유치, 제주 설치 부분은 지금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주도를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숫자 같은 논리 같은 것들이 좀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제대병원 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조금 이렇게 강화시키는 형태로 절충안을 들고 다시 질병청과 논의하겠습니다. 확장공사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립로의 폭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거 차도 폭이 1, 2m 줄어들었다고 해서 에? 무슨 뭐 애기뿔 소똥구리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살아납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양보할 걸 양보하고 협의할 걸 협의해야지. 도의원들은 원희룡 전 지사의 사퇴로 도정 공백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구만섭 권한대행이 출석해 정책 방향을 밝혀야 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1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6명은 모두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제주시 종합병원 확진자와 대형마트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5달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해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하며 기름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수입도 줄어드는데 차는 계속 운행해야 되고 해서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되나? 가격이 크게 뛴 것은 농축수산물. 채소는 최근 남부지방 호우의 영향으로 가격이 치솟으며 시금치는 지난달보다 64%나 올랐고 상추는 41%, 배추와 토마토, 복숭아도 10%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AI로 공급량이 줄어든 달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값이 45% 올랐고 쌀과 돼지고기도 11%나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요즘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른 거 그냥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로 오르니까 뭐 옛날에 이만큼 살까 반 정도로 줄이고 또 두 번을까 한 번씩밖에 못 드는 실정입니다. 올여름 너무 더운 날씨와 늦은 장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실이나 채소류의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고 이렇게 농축수산물과 휘발유 등 공업제품,
보험료 등 서비스 가격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6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축산물은 81%,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은 두 배까지 공급량을 확대해서 서민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물가 공급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가 길어지면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신선 제품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이 전 동거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죠.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 거주지에 실시간 감시 기능을 갖춘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A씨. 최근 전 동거남에게 살해당한 중학생 사건을 보고 지난달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A씨는 최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남편의 폭행이 심해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전주부터 또 뭐 죽인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찰이 A씨의 거주지에 새로 설치한 것은 실시간 감시 기능을 갖춘 CCTV. 녹화 기능만 있던 기존 CCTV와 다르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고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 알림도 뜹니다. 실시간 대화 기능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 호출 기능도 갖췄습니다. 침입이나 아니면 보복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지금 근처를 배회하고 있거나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했을 때 나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출동을 해줄 거라는 거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제주 지역의 신변보호 대상자는 100여 명. 경찰은 우선 시범 대상자 5곳에 실시간 감시 기능 CCTV를 설치하고 500여 대를 확보해 설치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자뿐만 아니라 상습 절도 피해자 등 범위를 넓혀 CCTV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CCTV 보급에 관련해서 더 늘릴 수 있고 또 도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재고가 부족해 논란이 됐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추가로 확보해 신변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현직 소방관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제주 시내 모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 전화에는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불법 영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주소방서는 경찰 수사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처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에 함께 여행 온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제주시 애월 20mm, 제주 15, 한라산 진달래밭 10mm 등으로 내일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해상에도 돌풍이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내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분홍색 액체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분홍색 물질은
녹틸 투카라 불리는 무해성 적조인 야광충으로 확인됐는데 해경의 방제 작업으로 적조는 소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무해성 적조인 야광충은 비가 많이 온 뒤 생기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연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를 주제로 한라 포럼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서창호 카이스트 교수와 빅터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이동훈 코로나맵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 미래와 혁신, 글로벌 상생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를 펼칩니다. 또 제주의 미래와 제주체험 세션을 통해 제주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진단하고 세계에 알릴 방안도 모색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